자, 이번 영상은 세븐의 시키우기 세나이달 기념 역대급 이벤트를 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벤트 보상과 레전드 캐릭터들 티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세나 키우기로는 세나이달 첫 번째인데 신규 복귀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목차, 뮤비 복귀 혜택 및 세나이달 이벤트. 첫 번째는 세븐에이츠 4왕, 9사왕 캐릭터 추천. 세 번째는 레전드용 소환권 3, 누가 좋을지.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 1티어 대까지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선 뮤비 복귀 혜택 세나의 달 이벤트. 게임 안 해봤는데 혹은 접었다가 복귀했는데 세나의 달 그게 뭔가요? 지금 어쨌든 할 만한가요? 게임 지금이 새로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나 키우기는 방치형 게임이고 이제 키우기 게임이기 때문에 PVP 제외하면 경쟁도 없는 그런 구조라서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고 픽업 뽑기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일반 무료 뽑기로도 픽업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서버도 계속 유저가 늘어나면 추가로 개설되는 구조고 언제 시작해도 스테이지 랭커가 가능합니다.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가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 세븐에이츠 키우기 제 유튜브에 공략 영상만 265개 정도 있거든요. 구독하시고 정주행하시면서 게임 하시면 정착하기 정말 쉬우실 겁니다. 트롯만 놓으셔도 되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긴 해요. 자, 보상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보상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신규 복귀 영웅, 영웅 소환권 다수와 추가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일단 출석 보상 7월 4일 이후에 계정 생성 혹은 접속한 지 14일 지나신 분들은 왼쪽은 신규 유저, 오른쪽은 복귀 유저 보상이거든요. 이벤트 기간 내 접속만 하시면 영웅 소환권이랑 이외에도 스테이지 클리어 하시면 지속적인 추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추가 보상들 한번 알아보면 세나의 달 신규 환영 상자에서 상자를 까면 상자 2가 나오고 거기에 영웅 소환권, 상자 2를 까면 또 상자 3이 나오고 영웅 소환권, 상자 3을 까면 영웅 소환권이 나오고 상자 4가 나오고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쭉쭉쭉 가서 상자 뭐 62, 63, 64도 있고 중간중간에 4왕 영웅 선택권이나 그리고 9사왕 영웅 선택권까지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1번째까지 이렇게 상자가 있고 영웅 소환권까지 진짜 계속 줘요. 추가로 모든 유저 세나의 달 기념 출석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1일차부터 7일까지 출석만 하면 12만 루비 정도 그냥 얻을 수가 있고 세나의 달 감사 스페셜 출석부라고 해서 여기서도 상자를 주거든요. 상자 오픈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물들 레전드용 소환권 3 랜덤 상자랑 이걸 전부 다 더해보니까 778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역대급인데. 신규 뉴비분들은 세븐나이츠 4왕, 9사왕 그게 뭐예요? 이거 모를 수도 있거든요. 세력,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븐나이츠는 말 그대로 7명, 4왕은 4명, 9사왕도 4명이 있는 다른 레전드 캐릭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뛰어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나 4왕, 9사왕 각각 캐릭터들 추천해드리면 세븐나이츠 캐릭터 스파이크, 아일린, 크리스, 제이브, 루디, 델론즈, 레이첼 이렇게 있거든요. 각 캐릭터별로 사용처는 레이첼과 아일린은 아군연체 치확 증가, 공격 증가 서포터로 오랫동안 활용을 했지만 현재는 콜라보 캐릭들에게 밀려서 스테이지에서는 해당 포지션 1티어 자리를 내주긴 했습니다. 사용처는 PV 쪽 모든 곳에서 현재는 길드 보스전 정도. 그리고 델론즈, 스파이크, 제이브는 각각 아군 전체 CP 증가, 명중 증가, 공속 증가 서포터들로 오픈처에는 좀 많이 활용이 됐는데 상위 호환 캐릭들의 출시로 마찬가지로 1티어 자리를 내주긴 했습니다. 사용처는 이전에 PV 모든 곳에서 현재는 길드 보스전 정도. 근데 보스전에서도 조금 밀리는 추세. 히스 같은 경우 광격 다단히트 범위 공격의 불사 능력으로 상급 결투장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루디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힐을 하는 탱커면서 아군 방어력 증가 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 때부터 현재까지 전 아직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사왕 캐릭터 추천이랑 사용처. 사왕은 여포, 린, 에이스, 손오공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오픈 때부터 한달 주기로 픽업 소환을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복각 픽업과 레전드 코스튬 출시까지 최근에 또 4명 전체를 상향까지 해서 좀 많이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현재 사왕 선택권을 얻을 수 있는 픽업 뽑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캐릭터 하나씩 알아보면 여포는 모든 컨텐츠 메인 탱커면서 받는 피해 증가 디버퍼로 필수로 활용이 됩니다. PVE, PVP 할것 없이 특히나 스테이지에서는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뽑기와 선택권 최우선 영순입니다. 다음 린은 메인 원거리 딜러면서 이로운 효과 제거 유틸성 가지고 있고 피에서도 좋지만 PVP 쪽에 조금 특화된 느낌이고 기존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길드 보스전에서 주로 활용을 하긴 합니다. 다음 에이스는 자체 버프를 가진 퓨어 근거리 딜러로 PVE 컨텐츠에서 특화되어 있는데 기존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길드 보스전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손오공은 근거리 서브 딜러면서 아군 전체 약점 공격 버퍼 그리고 저주 디버퍼까지 스테이지, 레이드 보스 등 PVE 쪽에서 필수로 활용이 됩니다. 선택권 우선순위는 1순위로 여포 다음으로 추천을 드려요. 선택권을 받는다고 하면 여포, 손오공, 에이스, 린 순서가 좋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 구사원 캐릭터 추천 및 사용처. 파일, 테오, 연이, 카르마 총 4가지가 있고 모두 현존 최강의 딜러면서 서포터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PvE, PvP 모든 곳에 쓰이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뺄 수도 없고요. 파일 테오 같은 경우 메인 근거리 딜러로 경쟁자 자체도 없고 PvP에서도 캐리력, 유지력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권 최우선 0순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거의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돼요. 다음 연희 같은 경우 메인 원거리 딜러로 단일, 광역 딜 모두 가능하고 근거리 덱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일 테오와 같은 성급으로 만들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카르마 같은 경우 서브 탱커형 서포터로 나머지 3캐릭보다는 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최종 피해량 증가라는 버프로 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레전드용 소환권 3, 누가 나오면 좋을까요? 굉장히 캐릭터가 많은데 총 57종인 것 같고요. 랜덤으로 다수를 획득이 가능해서 이렇게 일반 레전드 캐릭 중에도 사용이 되고 1티어급 캐릭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티어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우선 0티어는 픽률 높고 고성능 캐릭터 황후, 나찰, 뮬란, 라니아. 1티어 사용처가 있거나 딜이 좀 센 캐릭터 나타, 소이, 클레미스, 그리고 오르카, 잉그리드 정도. 티어 성급이 높으면 사용이 가능한 캐릭터 히리엘, 소교, 레이첼, 아일린, 델론즈, 블랙로즈, 카레론, 백각, 자하라, 노아, 사벨라, 타라, 풍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없는 캐릭은 사용이 좀 많이 안 되는 캐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마다 사용처는 추가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테이지 클리어 1티어 캐릭터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탱커에는 여포 카르마 같이 쓰이고요. 사왕 구상 딜러에 손오공, 테오, 연이, 카일. 세븐아치 딜러의 바네사, 공중 서포터의 김독자 혹은 쿄 혹은 아서 펜슬곤 혹은 아일린, 망각 디버퍼의 렌 혹은 잉그리드, 회피 감소의 플라툰 혹은 소이 혹은 항우, CP 증가의 청명 혹은 오이카초 혹은 델론즈, 추가 피해 증가 서포터면서 딜러의 수영복세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요. 이벤트 기한은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발표는 7월 8일 무빙TV 커뮤니티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